소장, 이 손으로 폐줄 씨에 했사옵니다. 소장은 물론이 없고 소장 가문은 대대손손 황제를 시해했다는 대역부도한 불도장이 찍힐 것이옵니다. 소장,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소장 위경을 믿었기에, 위경의 말씀을 믿었기에 폐주를 시해했사옵니다. 하운데 위경께서는 상장군과 부작결의를 맺으시고 소장을 처형하기로 결단을 내리셨다 들었사옵니다. 위경, 정령, 소장을 버리시려는 것이옵니까? 정령, 소장과의 신의를 버리시는 것이옵니까? 위경, 진심을 말해 주시옵소서. 자네가 내 뜻을 그리도 알고 싶다면은 내 말해주지. 내 자네를 토사구팽시킬 것이야. 내 자네에게 폐주를 시하라 명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네를 칠 수밖에 없네. 우혜경, 그게 참 뜻이옵니까? 그래, 이 장군, 내 진심을 알았으니 이제 어찌할 텐가? 자네 그 부월로 나를 짓겠는가? 나와 사생결단을 내겠는가 이 말이야? 용렬한 놈, 네 어찌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네, 이 장군 자네에게 폐주를 시하라는 밀명을 내렸고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방패막기가 되겠다고 약조를 하였거를 네 어찌 이 야심한 밤에 내 집에 월담을 해서 내 진의를 저울질을 하려는 게냐? 진의를 버린 것은 내가 아니고 이 장군! 바로 자네야! 아홉명, 상장군과 부작결의를 맺으신 건 황실과 조정은 물론이고 군부까지 합세를 해서 내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위급한 상황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내 폐주를 시한제를 무마시키고 자네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네. 내 상장군에게 몸을 낮추고 부자결의까지 맺었거늘 자네가 내게다 부호를 들이대고 추궁을 하다니. 내 이게 괜한 짓을 한 듯이구만. 괜한 짓거리를 하였어. 이 장군, 자네는 이만한 그릇밖에는 아니 되는 사람이든가? 내 지난 십수년 동안 자네를 잘못 보았단 말인가? 자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당장 그 부월로 내 목을 치게! 자, 어서 쳐보란 말이야! 외경, 소장의 생각이 짧았사옵니다. 소장, 위경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위경을 의심하고 신의를 저버렸으니 소장,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죄를 씻겠사옵니다. 이게 무슨 못난 짓인가? 자네가 신의를 저버린 죄를 씻고 싶다면은 오래오래 살아서 그 빚을 갚아야지 어찌 자진을 하려는 게인가? 자자자자 그만
그래. 네, 자네 마음을 아네. 그래, 이제 나를 믿게. 기왕 내 집까지 발걸음을 하였으니 아주머니를 만나 뵙고 근심을 덜어드리게. 아니, 제처가 이곳에 있사옵니까? 네. 몸은 괜찮은가? 인자가 사람이요? 아, 어찌 폐주를 시하여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자식들까지 집에서 쫓겨나게 하였어? 내 인자가 갈라서면 그뿐이지만 저 불쌍한 아이들은 어쩌란 말이오? 애비 잘못 만난 탓에 평생 반역주인의 핏줄이라고 손가락 당하게 생겼으니 아우 기말할 거 없어. 내 인자와는 더는 살을 맞대고 살 수가 없으니 갈라서십시다. 자네가 원한다면 그리하게나. 뭐요? 난 자네가 허전한 대로 하겠네. 아이고, 내 당장이라도 임자와 갈라서고 싶지만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참겠소. 대신 이번 참의 위경께 임자의 대장군 승차는 물론이고 재물 한 모 크게 내려달라고 청하시오. 어차피 위경의 명을 받고 한 일이니 아, 위경의 그늘 안에 머물며 살려면 그 수밖에 없을 것이오. 이 장군, 군부에서 자네를 처형해야 한다는 공론이 크게 일고 있네. 아니, 내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은인자 중해야 할 것이. 위경께서 소장을 처형하여 부담을 더실 수만 있다면 소장 기꺼이 참술당할 것이옵니다. 이 장군, 내 그리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진지게 그리하였을 것이야. 하나 내 어찌 충성을 바친 이 장군의 신의를 배신할 수가 있겠는가?